2부 시작을 위해서 많은 분들 잘해주셨는데요. 시작에 앞서 본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를 하는 그 아트테크 매칭데이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마침 그 출장을 3주 동안 유럽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제 들어온 지 그 어제 첫 출근하고 두 번째 출근한 날인데 이번에 출장 갔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학하총회예요. 입학하총회는 뭐냐면은 각 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 수장들이 서밋을 하는 이러한 회의였습니다. 세계 회의였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이 그 아트테크 이거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어떻게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했어요. 설명을 해드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쏠려가지고 5일 동안 총회를 하는 날 하는 기간 동안에 13개국하고 개별 면담을 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전 세계 예술인들이 그 이 예술과 기술의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 분야는 선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우리 한국끼리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단 제3세계국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한 나라에 한 사람 정도 그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10개국 정도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그 할 수 있는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는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창작 열기 이런 부분들이 식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국제 간의 교류도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학하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 벨기에를 갔어요. 벨기에는 그 EU 그 본부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서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그 한국과 EU 간에 공동예술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별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EU하고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 분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EU에서도 이미 스타츠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함께 하자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중에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이 좀 주도권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함께 오는 7월 달부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합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것은 아마 이 창작의 영역은 한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변화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들의 창작의 지평도 그만큼 넓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창작 열기를 그 이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켜갖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면서 그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여러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 실무 담당 부서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그 잘 매치가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좋은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명국 위원장님께서 가능성도 열어두셨고 발판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확장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노력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명국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동안 기술기업들의 사업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롭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분야의 기업들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한 기업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나면 3층과 4층에서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조율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 2부에 첫 번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요, 주식회사 DM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가상현실로 만들고 VR 전시, AR 현실 작품, 3차원 실감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업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들로 여러분 큰 박수로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아, 잘 못하신 것 같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들은 부산에서 왔고요. 20년 차 되는 회사입니다. 아, 이번에 기술 매칭을 통해서 부산에 많은 분들이 같이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앞서서 그 말씀 주셨듯이 DM 스튜디오는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시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력은 20년 차 정도 되고요. 사실은 감회가 새로운 게 저도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걸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 CGI 기술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기도 합니다. 회사는 20년 차 된 회사고요. 주로 공중파 방송국들의 CGI 기술을 바탕으로 방송국에서 만들 수 없는 영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쓰이는 VFX 기술을 가지고 많은 작품들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편수가 300여 작품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꽤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방송대상과 같은 수상작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영방송 대상을 탄 국립공원 관련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푸른 눈의 조선인이라고 에카르트가 한국에 와서 조선시대 때 10여 년간 있으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MR 기술을 통해서 다시 재현시켜주는 그런 작업들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공원 아시죠? 코로나 때 이제 그 우리 한국전쟁 때 같이 도와주셨던 많은 군인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여기 유엔공원에 부산에 많이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을 보고 저희들이 가상화를 시켰습니다. 웹에서 바로 접속해서 그 공원을 둘러보면서 추모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윤희상 선생님의 100주년 때 귀향이라는 이 작품을 독일의 이제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VR로 라이브로 우리 여기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했었었고요.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을 국내 최초로 VR로 4K VR로 라이브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 드릴 내용은요. 기술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총 세 가지의 분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많은 전시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형태의 가상 전시를 지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인전이나 단체전이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 단체나 개인이 계시다면 우리 사업기간 동안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극사실적으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보존케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개인전이나 단체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품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작품이 판매되어서 디지털 이렇게 그 기록물만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3D 아트 디자이너들이 직접 전시관을 굉장히 그 작가님의 스타일에 맞게끔 가상화시켜서 가상 공간을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에서 3차원 아바타들이 같이 투어를 하면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해서 작가와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실제 장면들이고요. 빠르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예술. 그리고 무용, 탈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존에는 영상으로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 기법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기록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거나 확대해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네 학춤이라든가 안동 하회탈춤 등을 앞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례들입니다. 실제 3차원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 무용이라든가 패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하게끔 증강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포토그래메트리 기법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기술로 해서 고퀄리티의 작품들을 증강현실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이런 바닥면이 됐든 책상 위가 됐든 때로는 바닷가가 됐든 야외 실제 내가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설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바이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 기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4층에 지금 제가 있으니 올라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발표 주식회사 DM 스튜디오였고요.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층에서 또 매칭 상담의 부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함께 일정표, 발표 일정을 먼저 좀 참고해 주시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기업들은 사업 설명을 먼저 들으신 이후에 매칭 상담을 통해서 구체화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는요. 무버스라는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용, 안무가 댄서의 15초 내외 짧은 안무는 물론 3분 내외 풀 안무 및 공연 안무들을 평생 소장하고 원하는 여러 3D 캐릭터 혹은 아바타에 적용해서 영상 속 혹은 게임 혹은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이 공간 안에 소장하고 싶다면 꼭 한번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버스의 발표,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버스의 실장 형용준이라고요. 저희 무버스는 그 여러분 공연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3D 아바타화해서 이제 공연화하고 또 거기에 창작 안무가 있다면 대형 메타버스 유통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보이는 B스쿨은 현재 300개 초등학교를 순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틱톡 팔로워만 38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기 실제 댄서들 9명의 부캐를 저희가 아바타 제작을 해드리고 또 그들의 창작 안무들을 이렇게 모션 캡처해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영상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때 큰 화면에 띄어서 이렇게 어그로 끌기도 좋고 또 이제 틱톡 활동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내년부터 프랑스 비보이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글로벌 심판 자격을 이번에 획득한 이제 비보이 바이러스랑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요. 둘이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저도 한때 힙합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강남 싸이 아실 거예요. 강남 스타일. 근데 거기 오리지널 안무가 이주선 씨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강남 스타일이 100억을 버는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무 저작권을 경제적으로 확립하고자 창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지금 10억 명이 넘게 안무 모션을 구매를 하고 있고 다만 창작자 인증이 안 돼서 그게 수익이 안무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저희는 설립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뭐 로블록스 게임 하나에서만 댄스 게임인데 6.5억 명이 800개의 모션만 갖고 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휴먼 시장이 앞으로 600조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억 명 사용 중인 그 미국의 대형 게임에서도 뭐 틱톡의 유명 댄서의 안무를 모방해서 3D 모션 캡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나에 6불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몇백억의 매출 내고 있죠. 근데 그런 안무가들이 하나도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집단 소송을 내기까지 이루고 있고 또 이제 3D 모션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모션 캡처 스튜디오들이 너무 고가의 장비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저희는 좀 더 민주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가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비싸게 뭐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아까 그 비보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박효신 씨의 해피 안무를 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안무 영상을 올려놓고 요건 내가 짰다고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걸 모션 캡처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요 모션이 어디로 팔려나가든지 자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이제 K-POP 안무 위주로 한 200개 가까이 캡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발레리나나 국악 이런 쪽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록 신생업체지만 지금 아직은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바타 회사, 프랑스의 그 샌드박스 등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술 업체, 그다음 국내 메인넷 시그마 체인 이런 곳에 모션을 공급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료 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에서 활동할 때도 이제 댄서들이 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부캐들이 튀어나와서 같이 춤을 춘다라든지 또 이제 작년 말엔 CJ 올리브넥스 저 여성이 AI로 만든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의 부캐를 만들어서 이제 뭐 틱톡의 유행 댄스를 같이 추는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션 캡처를 한번 하면 이제 저희한테 이미 올라와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 100개한테 적용해서 업계 최초로 MP4 포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상 편집할 때 쉽게 크로마키 고생 없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틀어 주시겠어요?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예. 지금 노래가 원래 저 무용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고요. 하여튼 섞여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모션 캡처를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커스텀 아바타를 제작해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통합된 영상물을 또 제작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기술 기업들의 발표를 보시면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접목할지 아마 많은 분들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3층과 4층 매칭 상담을 통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업 발표는 주식회사 비코닉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계 미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IT 벤처 기업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주식회사 비코닉스의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회사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비콘이 나온 지가 한 10년이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메타버스까지 오고 그다음 이제 AI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약간 AI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둬서 좀 사례를 좀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이게 되고 있나요? 움직이나요? 예, 움직이죠. 예. 요거는 간단하게 저희 집사람의 작품인데 한번 저 AI를 한번 적용을 해서 물이 움직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음원을 집어내면은 조용한 카페나 어디 이런 데다 이렇게 그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다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그림은 저희 아버님의 작품인데 제가 한번 이것도 좀 재미삼아서 한번 좀 해봤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게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님은 철원에서 그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저렇게 한번 움직이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이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툴을 찾으면 금방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번에 한번 AI 툴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수백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툴을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개발의 어떤 그런 생산성이나 효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정말 저희는 그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바닥부터 완성품까지 다 해본 기업이고 여러분 예술하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중하고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사실 저희가 쉽게 뭐 기술로 다가간다라는 것이 그 예술의 가치를 자칫하면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제가 접근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해서 도와드려야 될지 많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모션 아트, 그 다음에 모션 캡처, 3D 모델링, 그 다음 VR 가상체험, VR 갤러리인데 저희가 어떤 한 분야를 뭐 특별히 잘하고 그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왔던 것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그 재현한 건데 그 위에는 그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입력을 할 때 그 입력 부분을 깜빡깜빡 알려주는 건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상상을 그 어떤 글로 적어주면은 미드저니가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글을 넣어주고 그거를 이미지로 재현한 겁니다. 구현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달리 2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한 건데 이 그림의 그 좌우가 좀 틀린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을 이렇게 빅 블루 버드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새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 맨 왼쪽에 있는 크림튼의 그 작품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커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 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 만들어주는 예입니다. 이거는 그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그 유명한 작품인데 프롬프트를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놓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카이버라고 하는 툴인데 텍스트 기반에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비디오를 이렇게 하나에 만든 겁니다. 다음 것도 그 카이버 툴을 쓴 건데 텍스트를 넣어서 비디오를 만든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비디오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원본 비디오고 그거를 AI 젠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그 비디오를 그 이제 만들어낸 예입니다. 이것도 저희 아버님의 작품인데 아까 같이 그 모션 아트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체크를 해주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용이 돼서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그 3D 모션 캡처하는 툴인데 덴마크에 있는 저희 장비인데 옷을 그냥 이렇게 슈트만 입으면 됩니다. 또 별도의 카메라 필요 없이 조그만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모션을 만들어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아트를 창작을 한 예입니다.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복궁이라든지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3D 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어낸 예입니다. 왼쪽에는 저희가 9개월에 걸쳐서 만들어낸 경복궁인데 광화문서부터 해서 저기 향원전까지 건축물까지 다 만드는 예인데 이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벤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건데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뭐 연극을 하거나 어떤 비디오를 이렇게 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도 잠시 그 광고 영상에 나왔지만 쉐만 미술관에 저희가 디센트럴 랜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구현해진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VR 갤러리를 구축한 것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 주식회사 비코닉스의 발표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업 발표 바로 또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일정표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만나고 싶은 기업들의 발표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시간이 거리가 가까우시다면 오셔가지고 직접 기업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발표 스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린팅 of Real World. 영어 힘들었네요. 네, 주식회사 스쿱의 발표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D 기술 기업 주식회사 스쿱 부대표 성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예술가분들 함께하니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저희가 했던 포트폴리오 위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쿱은요 2015년에 3D 제작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3D 시제품 제작 그리고 디오라마 제작, 전시 모형 제작 등으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지금 예술 데이터 등 문화재 복원 등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2015년 그 시제품 제작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이고요. 2019년부터는 그 저희가 손으로 보는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가진 3D 기술로 시각장애인분들 가족 앨범 그리고 문화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확장을 했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가 문화재 데이터 복원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분들 비롯해서 문화재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쿱은 3D 콘텐츠 전문 제작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디자이너 분들과 실물 제작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서 고품질 디지털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예술가분들하고 제작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가진 2D 디자인이 3D로 갔을 때 얼마나 이질감이 없을까 이런 것을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술가분들과 계속 긴밀한 이제 소통을 통해서 3D로 변환했을 때 가장 이질감 없는 3D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부터 자료 조사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D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그 최적화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가 메타버스에 올리든 VR, AR 등으로 할 때 저희가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D 데이터를 통해서 3D 출력을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크기가 큰 작품에서부터 아주 소형 작품에서까지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앞서 보이는 이런 것 2m가 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조각내서 붙이고 후가공을 통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저희는 후가공에 좀 특화된 업체입니다. 후가공이 지금 생산해서 공정이 되는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전시회를 참여했을 때 굿즈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스캐닝, 3D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 창작 활동 관련된 자료 조사부터 3D 데이터 출력, 그리고 나중에 텍스처가 마감까지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명의 실무진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디자인을 전공한 그 사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술가분들과 그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것들을 예술가님들과 이제 지원을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작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화라든지 전시회 참여 등 그리고 3D 출력, 3D 데이터 변환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들 지금 복원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2D 일러스트 작가님이십니다. 2D 이쪽 그 작가님 뒷면에 보시면 2D 작품이 있는데요. 그걸 3D 데이터로 이제 확보를 해서 작품으로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것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D 작품이 3D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이질감을 가장 내가 작가님이 원하시는 대로 3D 변환하는 데 가장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이게 전시회에서 굿즈까지 이어져서 판매까지 이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각가님이십니다. 조각가님이신데 지금 3D 프린터로 해서 이런 조각 그 제작을 하신 이력입니다. 이 도자기 하시는 작가님이신데요.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형상의 어려운 형상들을 저희가 몰드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문화재 데이터들 복원하고 3D 데이터 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지금 이 디오라마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영상들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조각가들 했던 부분이고요. 전시 모형들 제작한 이력입니다. 지금 4층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4층에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스쿱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유사 실적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술가들과 협업했던 다양한 사례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랬던 모습이 같다면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발표입니다. 주식회사 스튜디오 레논인데요. 3D, CGI, VFX 기술 기반으로 영상부터 엑셀 콘텐츠까지 구현 가능한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주식회사 스튜디오 레논의 발표, 여러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레논에서는 일단 3D 스캔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이제 인물이나 저기 컨텐츠를 이제 넣는 작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3D 스캔 베이스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안경 VR 안경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PC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들은 일단 3D 공간을 스캔 데이터로 뜰 거고 인물도 스캔 데이터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인물 모션 캡처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물을 모바일 또는 PC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스캔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라이다 스캔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캔을 이용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스캔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모션 캡처 장비가 있어서 이 모션 캡처 장비로 그 예술가님이 요청하는 모션 캡처를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VR 같은 경우에도 PC용 VR이 있을 거고 모바일용 VR이 있을 건데 모바일이 유용한 컨셉이라고 하면 모바일로 진행할 것이고 PC가 더 유리하면 PC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스캔한 현장 촬영 모습인데 현장에서 이미지 스캔을 하고 저 이미지 스캔된 데이터를 3D 프로그램에 옮긴 후 최적화 작업을 하게 해서 그 우리가 뽑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소스를 세팅할 예정이고요. 인물의 경우에도 작품의 컨셉에 맞는 인물을 스캔을 한 뒤 최적화 작업을 해서 인물이 움직일 수 있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용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키를 일일이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션 캡처를 떠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엑스센스의 장점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지 않고 약간 외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 모션 캡처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데이터가 다 얻어지면 저희는 3D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를 하고 유니티나 얼리얼을 옮긴 뒤에 모바일이나 또 PC용 VR 앱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바일과 PC 이제 차이점인데요. 모바일은 아마 그 사양이 낮기 때문에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유실이 됩니다. 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용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용 VR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3D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전에 작가들이나 상업적인 작품들도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참여했던 작품인데 이런 미술관이나 무용단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작가님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작품을 같이 전시를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저희가 선혜서 작가님과 같이 해서 이 작품을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혜서 작가님과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선혜서 작가님과 국립극단에서 이거는 촬영 베이스로 했던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국립현대무용단의 작년과 올해 저희가 송중원 안무가와 함께 VR 공연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예술가의 협업은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랑 다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술가의 얘기를 듣고 예술가가 생각을 펼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플러스 기술 그리고 그 중간에 소통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의 일정인데요. 이런 일정으로 저희는 이번 매칭 데이를 저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 기업들의 기술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그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접근 방식들,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지,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작품이나 우리 예술인들과 어떻게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맞을지는 아마 우리의 좀 몫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발표인데요. 시크릿타운 주식회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전시 기반 하이브리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크릿타운의 전략기획본부 목소연 과장입니다. 앞서 훌륭한 기업의 대표님들 다음에 과장으로서 서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크릿타운은 대한민국 대표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크릿타운은 2014년부터 메타버스 콘텐츠를 위한 주요 기반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사업 기획과 콘텐츠 제작, 서버 개발 등 풍부한 경험의 우수 인력들과 함께 기술적 차별성과 자립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년간의 정부 과제와 대기업과의 협력 개발, 또 그리고 자체 R&D를 통한 기술력으로 다양한 글로벌 상용화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실력을 검증해 왔습니다. 시크릿타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프라인 전시장, NFT 마켓, 메타버스 플랫폼 등 폭넓은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보이시는 게 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인프라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년 3월 개관한 저희의 복합 문화 공간 코코넛 박스 소개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관 이래의 꾸준한 콜라보 전시를 통해서 공간 사업과 디지털 예술이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아티스트와의 네트워킹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했는데요. 예술 분야의 경험치와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안군 최초의 상설 미디어 전시관 퍼플박스입니다. 시크릿타운의 XR 콘텐츠 제작 기술력을 보여주는 초대형 미디어 영상관입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경험과 기술력으로 저희 시크릿타운은 예술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인 메타버스 가상전시관 소개입니다. 시크릿타운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PC, 모바일, 웹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멀티플랫폼 가상전시관입니다. 저희는 회화는 물론 입체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모든 형태의 작품 전시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가상의 아바타 도슨트를 포함해서 작품 감상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바타 설정이나 튜토리얼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기획과 명료한 UX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갤러리를 지향합니다. 형태와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방문자 수와 선호 작품 통계 등 참여 예술가를 위한 빅데이터와 운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차별점을 두었는데요. 개인전과 그룹전 등 전시와 작품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메타버스 갤러리는 예술가의 요구에 따라서 작품을 배치하고 또 3D 공간의 조도와 벽면 크기, 색상 등을 그 의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타운은 가상 공간에서 작가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의 허들을 낮춘 대중적인 메타버스 가상 전시관 제작을 제안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기존의 제한적인 전시 콘텐츠 소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메타버스 갤러리는 향후 시크릿타운의 예술 전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초석이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아티스트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나만의 갤러리이자 마케팅 채널이 되는 예술가와 관람객 모두를 위한 대중의 메타버스 아트 플랫폼이 되고자 희망합니다. 시크릿타운과 본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나의 플랫폼을, 나만의 공간을, 전시 공간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웹, 뭐 다양한 환경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메타버스 안에 나만의 전시 공간을 갖고 싶은 예술인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XR 아트 기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XR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작품 제작, 전시, 콘텐츠, 유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XR 아트의 사회이사로 있는 박경민이고요. XR 아트 관련돼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가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디지털 작품들을 만드는 것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 부분들을 하고 멘토링, 그리고 작품 전시와 NFT 만드는 부분들까지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2017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창작과 자산화 전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실험을 통해서 계속 연구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VR 관련해서 툴을 개발해서 지금 교육 부분에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XR 관련해서 AR과 VR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전시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AI, 저희가 특허를 출원한 AI 갤러리, 그러니까 액자를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지원부터 해서 창작 지원, 그리고 전시 지원을 하고요. 교육 지원에 있어서 교육 멘토링과 저희가 배출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그 다음에 비대면 솔루션을 통해서 원격에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부분에 있어서 AR, VR 관련된 개인 앱과 그리고 솔루션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창작용 장비, 오큘러스 노트북,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UI, UX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영상 촬영과 그 다음에 360도 VR 콘텐츠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AI 액자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큐레이션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2017년도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보시면은 전시와 그 다음에 교육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은 기관들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중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장애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세계 장애인 축제에 저희가 작품 전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작가분들이 이제 만든 작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멀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AR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화로 이제 만드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임하고 공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매핑 부분들도 이 공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도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홍보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공연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공연을 만들어서 쇼케이스 무대로 이렇게 하게끔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부분들이고요. 게임 전시, 그 다음에 뭐 NFT 거래, 그리고 교육, 공연, 향후에 디지털 치료제까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XR 중심의 장작 도구를 개발하는 메타브러시를 만드는 XR 아트라는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5분 동안에 사실 사업을 설명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만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하는 순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매칭 상담회 4층에서 진행하고 가셨습니다. 네, 하고 계신가요? 지금 4층? 아, 4층에 계시는군요. 그래서 방금 사례들을 좀 공유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4층 기업 부스 찾으셔가지고 매칭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엔티콘 주식회사인데요. 문화 예술 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어떤 내용 발표해 주실지 박수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제작한 AR 뮤지컬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AR 뮤지컬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 서울 성북동에 있는 문화유산 공간들을 방문해서 그 본인들의 스마트폰으로 그 공간을 비추면 AR로 증강현실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으로 직접 녹화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만든 그 뮤지컬이라 전문적으로 이제 AR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뮤지컬의 퀄리티는 좀 낮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벤치라든지 이런데 그 출연자들이 앉는 연기를 통해서 사실감 있는 그런 공간 표현을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기술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엔티콘 대표 이동균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부터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A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현재 한 50여 개의 기업과 기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안드린 네 가지의 기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카드에 증강현실을 합친 그런 상품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보신 AR 공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AR 포토존, AR 도슨트, 뭐 AR 보물찾기 행사, 뭐 이런 서비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R 포카 같은 경우는 예술 기업이 갖고 있는 그 IP에 포토카드와 증강현실을 합쳐서 AR 포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요즘에 젠지 세대들이 이런 포카를 수집하는 그런 문화들이 유행이죠. 그래서 저희의 이 AR 포카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 그리고 해외에서는 페이팔 결제까지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CJ 택배와 해외 같은 경우 EMS 배송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AR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IP를 그 공연을 전체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갈라쇼 형식으로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공연을 기업이나 지자체 대상으로 판매해서 부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토존과 AR 도슨트, AR 보물찾기 이벤트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미술관, 박물관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이런 신선한 즐거운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홈페이지, 뭐 쇼핑몰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개발해드릴 계획은 없고요. 진짜 이 기술을 구축을 해서 이 예술 기업한테 큰 도움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어떤 버티컬한 플랫폼을 뭐 생각하신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초기에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그 보통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또 다른 업체 통해 또 개발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 투자 없이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티 건축식회사의 발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들을 이렇게 뭔가 구현할 수 있다면 정말 또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세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이게 선택이 아닌 시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빠르게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에서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기업은 오디오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3D 공간 음향 전문가를 지향하는 돌비 매트모스 뮤직 전용 스튜디오인데요. 어떤 발표를 해주실지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가이 스튜디오의 최정훈입니다. 네, 저희는 공간 음향, 음원 콘텐츠 제작과 공연에서의 공간 음향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관객들이 단순히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을 더 벗어나서 공간 음향 이머시브 사운드로 소리로 인한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제작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서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지션 분들이나 예술가 단체 분들에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실 때 단순히 어쿠스틱 홀이라고 해도 실제적인 벽과 천장, 무대 등의 다양한 스피커들을 사용해서 그동안의 소리에 대한 경험을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로 이동하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연에서 요즘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들을 진행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연장에서 듣는 경험과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듣는 경험을 볼 때 영상도 그렇지만 음향에 대한 차이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집에서 공연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실제 공연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집에서 온라인 공연 보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음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저희 회사는 이제 지금까지 2000년에 설립이 돼서 클래식 재즈, 국악 등 순수 음악들의 콘텐츠와 음향 기술 개발들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공간 음향 콘텐츠들을 함께 제작을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뭐 BTS나 블랙핑크, 에스파 등 다양한 K-POP 콘텐츠의 약 90%를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러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 음향 기술이 접목된 공연과 음원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순수 예술가분들이 공간 음향 제작 콘텐츠나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이 많은 비용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예술가분들과 매칭이 되어서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발표 자료의 BTS 공연뿐만 아니라 뭐 ACC에서 있었던 전시 그리고 뭐 광화문에서의 광화시대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에서 실제적으로 공간 음향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9명의 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사운드 엔지니어 팀들이 이 관련된 사운드 디자인, 구성, 다양한 부분들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클래식, 재즈, 국악 등 순수 음악 예술가분들 그리고 단체분들 함께 K-POP 등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에 구현되는 저희 회사의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향적, 음악적인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음향이 없는 공연장을 발표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음향으로 최대한 더 멋진
어떤 예술 작품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발표를 만나보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술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확장해 갈 건지는 아마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매칭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그려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 기업 발표입니다. 주식회사 EMP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리얼타임 모션 캡처 및 모델링 기반의 고품질 3D 디지털 데이터 콘텐츠 프로덕션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 발표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들로 박수로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MP 김진식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거는 이제 모션 캡처와 3D 스캔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이번 매칭 사업에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저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현재 그 한국에 한 300여 개의 회사의 콘텐츠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든가 에스파 그리고 요즘에 나왔던 소녀 리버스 같은 프로젝트도 이제 저희 데이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저희는 한 300여 개 회사와 이미 일을 해봤고 그리고 이런 예술가 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니즈가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전시에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지로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렌더링 필요하기도 하고요. 영상 송출을 하시기도 하고 이 니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이 예술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어려운지 어떤 게 불가능한지 이런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좀 컨설팅의 관점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션이 있을 때 이 비용 내에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좀 어렵고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3D 스캔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다양한 콘텐츠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또 스캔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전시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디지털화를 할 수도 있겠죠. 저희의 이제 스캔 쪽의 기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스캔 기술은 사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닐 같은 이제 투명한 오브젝트라든가 이렇게 정밀한 사물 같은 거를 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캔 기술이 그 디지털화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텍스트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텍스처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여기 이제 보여드린 샘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스캔하기 힘든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다양하게 일단 데이터로 보유하고 계시면 뭐 이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릴 수도 있고 이후에 영상 콘텐츠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거 스캔 데이터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술 작품에 뭐 금속이나 뭐 반사재 같은 거 어떻게 표현되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롯데하이마트의 물건을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직접 작업을 해서 넣었던 사례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술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캔이 돼서 아카이빙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이후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당장 어떤 전시라든가 다양한 콘텐츠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일단 아이디어 단계에서 많이 저희랑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 전시를 할 텐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아르코 예산 지원 비용 내에서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획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논의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획이랑 이 기술이랑 같이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있다가 저희 4층에 있으니까 와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예술인분들의 그 약간 뭐랄까요,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컨설팅 측면에서 더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비용 내에서 바우처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4층 방문하셔가지고 매칭 상담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체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